정상 끊었고요. 브리타니아 망했다네요. 자, 이제는 그냥 다 면세하고요. 면세하고 갑니다. 그 치안만 올려주는, 치안 올려주는 건물만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세곤튬. 인데 전에 혹시나 싶어서 저장을 했었었는데 한 번 더 보내주면 되겠죠? 잠시만요. 쟤들은 에보라 꿈치고요. 팔랑군 잡고요. 루그투넨시스였죠. 쟤들은 부캐로 가고요. 자, 턴 넘기고
The sword was drawn. 자, 평화 협정 맺었습니다. 다음 팀에 가서 쳐야죠. 자, 일드는 다시 쳐야겠죠. 자, 일든 점령했고요. 다 빠져도 플러스네. 섹스족은 유랑 상대네요. 혹시 엄마 저 사고 치는 거 아닐까? 자, 턴 넘기고요.
My lord. 트위시스 점령합니다. Let them cower before our might. 자, 급한 대로 용병으로 메워 놓고요. 혼족 두 부대 잡았고요. Your orders, my lord. Fleet reporting, my lord. 저 혼족 따라 도회하려 했던 부대도 잡았습니다. Laying siege to the settlement. At your command. We fight for you, my lord. Besieging settlement. We fight for you, my lord. Get to it, man. Ready for battle. 스피크, I will listen before I turn you inside out. 혼족하고는 돈 주고 평화 협정 맺습니다. My lord. At your command. We take this settlement for you, my lord. We fight for you, my lord. 턴 넘기고요. Balangun의 ALD네 생겼죠? We fight for you, my lord. You call this a garrison?
얘 누구죠? 키트네. 키트 잔당들이 탈주하려고 하죠. 잘라부 점령한 데는 일부러 훈족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이 새끼들 부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나름대로 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들 끝나질 않네. 저건 치네요. 자, 그리고 훈족하고 평화협정 맺고. My time is better spent hunting than listening. So be quick with your chattering. 턴 다시 넘기죠.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기네요. 자, 기드 좀 망했죠.
fight for you, my lord. Ready for orders. At your command. Heading for port.전진 배치하고요. 키트 종 망했다고 뜨네요. 아까 망했겠죠, 그죠? We fight for you, my lord. My lord, ready for battle. Ready for battle. We fight for you, my lord. We fight for you, my lord. Your orders, my lord. 턴 넘기고요. 섹스족이 페트로다바 공격해왔습니다. 약탈만 했네? 야, 섹스족 저 추격하는 거 좀 봐라. 무섭다. 자, 끝장날 때가 죽이 가는군요. 자, 또 몇 부대 치우죠. 자, 흐레픈의 쇼트입니다. 또 뭐야?
battle. 정훈족이죠? The victory. 헐. My lord. 평화협정 맺고요. We fight for you, my lord. At your command. None shall pass. Ready for battle. Your orders, my lord. 제가 턴 넘깁니다. 안 낚였죠 방금. 자, 섹슨이 훈주한테 망했고요. 칼레도니아의 반란 진압했고요. 남아있는 게 이제 훈족하고 바리니족밖에 없습니다. 지에다가 우리 종교 건물을 깔아 놓을 수 있으면 치안 관리가 쉬울 텐데 이 새끼들이 지금 다 볼트 하나 가지고 건물을 깔 수 있는 곳이 없네요. 자, 일단 어떻게든 각계 역파 해봐야겠죠. 턴 넘깁니다.
가라니는 자살을 해옵니다. 적 해군은요, 전투력의 열세하고 상관없이 바다에 나와있는 육군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되겠죠? 되네. We fight for you, my lord. 제 서론에도 부대가 좀 있죠. 어? 당연히 이건 받겠죠. 자, 턴 넘깁니다. 사실 아까처럼 한 7만원 좀 되면 나도 받겠다. 나라도 받을 것 같아. 여기도 또 하나 있네. 쟨 두나로 가고요. 저희 가면 나중에 그 두나 브루크겠죠. 자, 턴 넘기고요.
my lord. Ready for battle. 저 친구들이 반란 일으킨다는데? Ready for orders. March. To battle. Attack at once. Advance. We fight for you, my lord. 이건 지금 부대가 반토막 나 있어 잡을지 모르겠다. For honor and great glory. March. Let them cower before our might. 잡았고요. 저게 마지막 부대인가요? I warn you that I have no stomach for the meek on ice. We fight for you, my lord. At your command, we fight for you, my lord. My lord. Ready for orders. Get the fortifications ready. Ready for battle. At once. 자, 턴 옮깁니다. At your command. Ready for orders. 여기만 마지막 부대지 싶어요. 자, 훈종 망했습니다. 아, 이제 지도만 다 끝. 지도만 다 정복하면 되겠죠? Besieging settlement. We fight for you, my lord. At ease. Let them cower. Ready for orders. Destination reached. 보통 세율인데 한 턴 수입이 87,000, 9만 가까이 나오네. 저기 북쪽 불가르 지방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불가르 옆에 있는 거. 원래 보통은 스키타이가 제일 마지막인데 스키타이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니까.
settlement. Ready for orders. 자, 턴 넘기고요. 자, 이렇게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파르티아,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세력은 당연히 경쟁 세력은 없고요. 기술은 거의 내정 위주로 했습니다. 처음에 뭐 군사 기술 요 1단계 기본이니까 요것만 연구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정 위주로 했고요. 정예 다일라 미테스 보병대인가 요걸로 자전 돌리거나 아니면 직접 전투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세금은 지금 중간 등급을 했을 때 92,000원 나오고요. 최대로 올린 14,014만원이구나. 최소로 내려도 25,000원 들어오네요. 내려고 갈걸 그랬나? 자, 마이너 팩션이니까 목표는 없고요. 속주 중에 과세되고 있는 속주 중에 야 인슬라이 옥시덴탈리스 여기가 7,000원이 들어오네. 여기만 7,000원. 뭐 가문은 의미 없고요. 소수 종교가 다수 종교입니다. 소수 종교는 건물 종교 건물이 한 개밖에 없는데 소도시에 그게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가성비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일단 지어놓으면은 제값을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산제국에서 독립해 나왔을 때 좀 막막했었었는데 어쨌든 그걸 덕지덕지 지어서 전반적으로는 또 내정은 크게 신경 안 쓰고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전 중 아닌데 왜 이게 내전이라고 되지? 자, 통계 178턴째고요. 439년입니다. 오히려 승리 조건이 없으니까 빨리 끝나네요. 총 거주지 184개고 355번 전투했네요. 그 중에 7번이 직접 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전략지도 한번 볼까? 예, 파르티아. 마이너 국가입니다. 파르티아. 이때 파르티아는 사산왕조의 총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소국으로 시작하죠. 게임에서는. 소수 종교로 대부분 다 개종이 됐네요. 대부분. 요때쯤부터, 요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 게임하는데 속도를 좀 냈었죠. 아, 위생이 그리고 참 괜찮은 게 이게 대륙 그 파르티아는 동방문화권이라서 속주 수도를 갖고 있을 때마다 전체 세력, 전체의 위생에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소수 종교 신전을 도배해도 불결함 때문에 게임이 다운되지가 않아요. 위생 상태 60입니다. 62 지금. 모든 속주를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부터는 전부 다 그냥 면세했습니다. 면세. 그래서 이런 거고. 비옥도는 뭐 마리브 댐이 살아 있으니까 여기만 파란색이네요. 자, 여기까지. 아, 처음에 파르티아는 처음에 사선왕조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뭐 그 백훈족이 이제 우리 본거지를 태울 때 아무 영토도 없으면은 속국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스키타이로 가서 거기서 이제 털을 잡고 시작한 건 좋았는데 사선왕조를 어쨌건 한 번은 깨야 되거든요. 그 한 번을 깨는 게 참 힘드네요. 그 말고는 뭐 괜찮았습니다. 가산왕조 사실 가산왕조도 비슷했었죠, 그죠? 어쨌건 동부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국가들은 전부 다 사선왕조를 한 번 이상은 조져야
게임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틸라 도타로의 마이너 팩션인 파르티아로 해봤습니다. 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